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ot Issu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읽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자동차를 이제 자판기에서 뽑아서 살 수 있는 그런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또 새롭게 차 밴딩 머신, 차 자판기, 그 차가 마시는 티 아니고 car, 이 차를 살 수 있는 자판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In 2018, a vending machine made by China's Alibaba company will let you buy a car. 아, 그렇군요. 2018년도에네요. 이제 이렇게 될 거라는 건데요. 아직 준비 단계 있겠습니다. 자, 중국의 알리바바 컴퍼니 아시죠? 자, 알리바바 회사에서 만든 자, 일명 밴딩 머신이 되겠습니다. 자판기가 이제는 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In fact, it will be as easy as buying a can of Coca-Cola.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울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기계에서 차를 구입하는 건요, 코카콜라 한 캔을 사는 것만큼이나 쉽다고 하네요. The machine will hold about 60 cars and take 2 minutes from the order to be delivered. 자, 60개의 차를 보유할 예정이고요. 자, 단 이 주문에서 배달까지 2분밖에 안 걸리는. 와우. Though it sounds expensive, it will lower cost for car dealerships as they will be able to spend less on staff and storage. 어우, 비싸겠다. 더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비용을 더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vending machine에서 딱 그냥 하면은, 우리가 뭐 매장이라든지 사람, 그런 노동비 이런 게 단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원이라든지 또 저장, 그런 공간 이런 것에 돈을 덜 쓰기 때문에 그죠? 그 car dealership 우리가 이제 그런 매장에 드는 것보다 더 적은 돈으로 차를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싸겠지만 실제 우리가 딜러십에서 사는 것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거죠. It will be a little different than the normal buying process. Course. 그렇죠.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과정과는 조금 다를 예정이죠. 다르겠죠. As people will have to show their credit rating and give a deposit of about 10% before living with the car. 일단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돈이 진짜 있는지 이걸 살 그게 되는지 그래서 신용 그 등급을 보여줘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뭐래 보증금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약 10% 가량의 이거를 갖다 줘야 됩니다. 차를 가지고 떠나기 전에 A vending machine like this 이와 같은 이 자판기는요 already exists in Singapore. 자, 이미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중국이 not the first country to have this kind of machine. So 싱가포르에 하나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Where there are cars displayed in a vending machine that is over 15 stories tall. 놀라운 거는 15층 높이가 넘는 그 기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곳에 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미국에도 있었죠.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similar machine that sells used cars. 이제 미국에서는 중고차를 파는 비슷한, 유사한 기계가 있습니다. The Chinese machine will only sell luxury cars. 중국의 부자들이 아무래도 씀씀이가 크기 때문에 중국의 자판기에서는요, 앞으로 오직 그 비싼 자동차만을 팔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나중에 이제 우리 곧 있으면 자판기로 차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커먼하게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